후덕한 모습이 좋았던 서울 시스터즈 출신 가수 방시리가 17년여의 뇌경색 투병 끝에 향년 61세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방시리는 2007년 과로와 몸살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투병을 이어오다 20일 오전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늘 티 없이 가림 없이 털털하게 잘 웃던 그녀는 병마로 쓰러진 후 투병 중이었는데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예전에 오빠로 불리는 송대관 씨 집에 방 한 칸을 완전히 차지하고 얹혀 살다시피 한다는 이야기도 들렸는데요. 병마가 덮치기 전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걸로 보였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다시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침통한 분위기의 가요계는 이동준, 현당, 김웅국 등 생전 고인과 친분이 깊었던 가요계 동료 선후배들이 안타까움 속에 추모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 지인들에 따르면 방시리는 다시 일어나 무대에 오르고자 하는 열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병원 근처에서 동태찌개 식당을 운영하던 전 매니저이자 친동생인 방화섭 씨는 며칠 전 부모님의 산소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누나는 한 번도 산소를 가본 적이 없다며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죠. 동생인 방화섭 씨는 누나가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줬으니까 아버지는 아들들보다 누나를 의지하셨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혼도 안 했고 집안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연예계 생활을 했다. 아버지가 어디만 가면 방실이 아버지라고 하시고 다니셨다며 네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하셨었다고 누나를 회상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무런 병도 앓지 않고 돌아가셨다며 그 잔병을 누나가 다 가져간 게 아닌가 싶다. 누나의 병이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누나가 저보다 먼저 가는 게 그래서 내가 누나를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아픈 건 대신 해줄 수가 없더라고 말해 방실이의 동료들을 눈물짓게 했는데요. 방시리와 가까웠던 동료 가수 현당은 한 매체와 전화 통화에서 방시리가 계속 몸이 악화되어서 요양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오늘 오전 11시에 심정지가 왔다라는 소식을 가족에게 연락받아 경황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시리가 한쪽 눈도 거의 실명이 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다라며 한쪽 몸이 마비돼서 거의 17년을 누워 있었는데 목소리도 잘 안 나왔다라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현당은 방시리와 20년 동안 같은 소속이었다며 한창 잘 나갈 때 쓰러져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정말 가족이 돌아간 것과 같이 허망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동료 가수 김흥국도 조금 전 연락을 받았고 그때는 뉴스에 뜨지 않아서 저도 긴가민가 했다며 고인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죠. 김흥국은 고 방시리에 대해 저와 무명 시절에 만났는데 누구 못지않게 강한 여성이었다고 회상하면서 상당히 오래됐다며 함께 공연도 많이 다녔고 성격 자체가 정말 시원시원한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죠. 김웅국은 고인의 오랜 투병 생활을 안타까워하며 집과 병원에 수차례 다녀왔었다고 말했는데 방시리는 의지가 강해서 다시 마이크 잡고 노래할 줄 알았다며 그래도 정신력은 살아있었다. 오히려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나는 반드시 팬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자기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또한 김흥국은 오랜 투병 생활을 했던 방시리를 자주 찾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다른 동료분들이 방시리 돕는 거 보고 고맙고 감사했다. 또 제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늘 미안했다며 오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더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보내줘야 한다며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서 아프지 않게 노래했으면 좋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밝혔죠. 방시리는 활발히 활동하던 2007년 과로와 몸살 증세로 인한 뇌경색을 앓게 되었고 당시 고작 44세에 불과했던 방시리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전신 마비까지 오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방시리는 고혈압에 당뇨가 겹쳐 일반 병실과 중환자실을 오가며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고 이후로도 오랜 투병 생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연예인 동료들이 방시리를 돕겠다며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배우 이동준은 방시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2000년도 미사리에서 라이브 카페를 할 때 방시리는 출연료도 안 받고 그냥 도와줄 정도로 의리가 있는 친구라며 그때 정말 고마웠기 때문에 방시리가 뇌경색으로 많이 아팠을 때 저도 도와주고 싶어서 집에서 쓰는 침구가 좋아서 방시리에게 선물했는데 방시리가 써보니 좋다고 하더라고 밝혔죠. 그리고 방시리와 친분이 두텁다고 알려진 가수 편승엽도 방시리에게 건강한 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에 방시리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오해로 네가 나쁜 놈이 돼서 속상했다. 네가 이제 다 있고 방송하니 너무 좋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너무 행복해서 아픈 걸로 빨리 벌 받았나 바라며 눈물을 흘렸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방시리에게 편승엽은 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다. 다른 선배들이 10년, 20년 고생해도 안 뜨는데 나는 얼마 되지 않았었지만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많이 생기는데 내가 짧은 시간에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되돌려주는 타이밍인가 했다라며 깊이 공감했다고 합니다. 병원 근처에서 동태찌개 식당을 운영하며 누나의 간호를 하던 전 매니저이자 친동생인 방화섭 씨는 누나가 2007년 6월 쓰러졌고 잊어버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작은 올케 김정희 씨는 처음에 형님이 쓰러지고 남편이 엄청 마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머리숱이 다 빠지고 자기도 병이 생기더라. 혈압이 있고 당뇨가 생기고 6개월 넘게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가슴 아파했죠. 1963년 강화에서 태어난 고인은 박정숙, 양정희와 함께 결성한 서울시스터즈의 데뷔 음반 타이틀곡 첫차를 발표하고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했는데요. 1986년 서울시스터즈가 처음 방송의 모습을 나타낸 후 이듬해 소방차가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인적 구성이 비슷했는데요. 무게감 있는 가운데 멤버와 미끈하게 빠진 나머지의 차이였죠. 방시리가 소방차의 정원관이라면 나머지 멤버인 김용태와 이상원은 나름 존재감이 있었죠. 반면 서울시스터즈는 처음부터 방시리 혼자여서 비교가 되진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같은 팀원이던 박진숙, 양정희가 결혼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자 서울시스터즈는 공식 해체되었고 방시리는 데뷔 4년 만인 1990년에 솔로로 전향하였죠. 중장년층을 겨냥한 방시리의 솔로 데뷔곡이자 방시리의 1집 앨범의 타이틀곡 서울탱고는 탱고리듬으로 된 가요였다는 점과 그룹 활동 때 갈고 닦은 그녀의 풍부한 가창력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확실히 방시리의 목소리는 도회적인 우울함에 어울리는 소울이 있는데요. 이 곡은 낯선 곳을 떠도는 나그네의 쓸쓸한 넋두리를 부질없는 세상사에 연관지어 관조하듯 표현해 특히 중장년층과 기성세대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혼은 1994년도에 사업가로 알려진 남편 김연국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당시 소속사를 옮기려는 방시리를 잡으려고 소속사에서 가짜 결혼서를 흘린 건데요. 방시리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짜 결혼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본인 야마키 도시히로라고 하네요. 방시리가 말하길 당시 과거 소속사 사장님은 저에게 그만큼 무섭고 어려운 존재였어요. 감히 맞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오기 같은 것이 생겼어요. 좋아, 난 당신 뜻대로 결혼하고도 가수로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한 거죠. 방시리는 당시 그 일본인 남편과 괌으로 신혼여행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마침 일본인 남편은 미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괌에서 바로 떠났고 그 다음날 도착한 조갑경 홍서범 부부와 같이 돌아다녔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방시리는 가짜 결혼을 털어놓으려고 과거 소속사 사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분도 알아야지 않나라는 생각에서였다고 하죠. 그런데 나흘 뒤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방시리는 한참 동안을 울었답니다.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도 못했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하냐라고 울고 또 울었다고 하는데요. 방시리 인생이 그리 쉽지가 않네요. 이후 방시리는 이혼을 하고 혼자 살게 되는데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방시리는 전남편과 같이 살지도 않았었다고 하죠. 방시리는 원래 독신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방시리의 집은 3남매인데 다른 집 8남매, 9남매 집을 가보면 부모들은 무척 바쁘고 아이들은 또 가난에 찌들어서 무척 불행해 보여서 중학교 때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결혼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1997년 은퇴를 했었던 방시리는 그 후 2000년에 복귀해서 2002년 11월에 발표한 트로트 뭐야 뭐야로 또 한 번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인가요 분야에서 상위권을 석권하게 되죠. 몇 년 동안 많은 인기를 누리던 방시리는 2007년도에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뇌경색 진단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로 위기를 넘긴 고인은 그해 9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삶의 의지를 되찾은 모습을 공개해 뜨거운 응원을 받았으며 연말 방송 무대에 깜짝 출연해 관객과 동료 가수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기기도 했지만 고인의 병세는 점차 악화되었고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생전 고인은 마이웨이 이동준 편에 출연해 뇌경색 투병으로 전신이 마비된 데 이어 당뇨 합병증인 망막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떠난 자리엔 생전 남긴 주옥 같은 노랫말만 쓸쓸히 남았지만 노래는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고 고인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참사랑 장례식장 101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세상을 떠난 가수 방시리의 명복을 비는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식장을 찾은 일부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일부 매체에서 고인의 자택 장례식장까지 기습적으로 방문하는 등 이로 인한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자신을 유튜버로 소개한 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장례식장을 방문해 소란이 빚어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족 동료 지인 모두가 원하는 만큼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죠. 방시리의 별세 소식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주었지만 그녀의 음악과 무대에 대한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추억과 함께 했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무대로 돌아가고자 했던 강한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그녀가 남긴 노래와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그녀의 열정과 용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방시리의 명복을 빌며 그녀의 유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 구독, 좋아요.